김상수 작가. TV 뉴스에서 인터뷰를 보고 소름이 다 끼쳤다.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능력을 정치라고 알고 있는 것 같다.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사악한 뱀을 보는 것 같다. 녹색당 사람들은 분노해야 한다. 김상수 작가. 페이스북에 사진이 뜬다.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. 하승수 변호사가 녹색당에 있을 때는 녹색당에 관심을 가졌다. 하승수 시민운동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어느 날 녹색당 내부 젊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무슨 주장을 강박했고 하승수 운동가는 전면에서 물러섰다는 보도를 봤다. 오늘 떠오른 인물은 누군지 잘 모른다. 선거에 나올 때 섬뜩한 도발적인 표정의 포스터는 기억한다. 녹색당을 잘못 이해한다는 느낌의 포스터였다. 딱 거기까지다. 관심이 없었다. 윤석열과 국힘당과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갈까? 길어봐야 윤석열 지지율이 수직으로 떨어지면 선거 캠프에 데리고 들어간 김한길이하고 같이 그만둘 것 같다. 이전에 윤캠프나 국힘당에서 내치든지. 김상수 작가.